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희는 Song of Songs, SOS 원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혹시 야곱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다니죠. 근데 그 삶 가운데 야곱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건 그 광야에 있던 돌베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야곱이 그 돌베개를 하나하나씩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던 비상용 기름을 꺼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편안하게 주었던 그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그 돌베개를 하나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찬양 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저희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가장 높은 하늘아 하늘 위에 물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 그의 모든 천사들 그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후렴 부분입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함께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시온에 있으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 할렐루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니.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아멘.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더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나를 향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위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해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해 주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해 주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로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옵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 계속해서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우리 마지막 고백하자.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화면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말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Your kingdom.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oh God.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없는
즐거움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용을 모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온 귀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자분들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소멸함을 불로 임하여 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전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거룩케 하셨고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육 가운데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한반도 남과 북과 오대양국대조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SOS 워십, 송 오브 송즈 워십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팀이 하나님 음원 작업을 통하여서 앨범을 발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래 중에 노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정혜 교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인도하시는 빛된 교회의 성종의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시대를 품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화요일 예배의 세대, 성령의 세대, 통일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주에 하나님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청대청 4일 사경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사경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주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내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화요 한별 예배가 계속해서 덜 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덜 더 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귀한 예배자분들 그리고 후에 또 접속해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 일관 주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을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스태프들과 또 찬양팀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SOS, Song of Songs 팀인데요. 와, 음원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롭고 예, 너무 참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는데 정말 저도 예배를 현장에서 섬기지만
아 정말 귀한 시간이구나 그런 것을 또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찬양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 하브루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하브루타를 한 30년 정도 한 목사님이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브루타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게 하브루타인데 자리에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무슨 하브루타가 한국에 강타하고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길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다 까먹거든요. 제가 뭐 오늘 설교하는 교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은 얼굴도 잘생기시고 제가 생일인데 선물도 보내신 분이에요. 네, 선물 안 보내신 분들 다 네, 그리고 죄인들 네, 여기 많이 계신데 온라인도 많이 계신데 우리 교수님 설교도 잘하시고 시간도 잘 지키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 있어요. 아, 내가 설교 2시간 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다시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네 우리 강단에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장치를 좀 하든지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밤별에 들어오시는 분들 기도 안 할 분들은 아예 들어오질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는 모임이지 그냥 우리가 뭐 찬양 부르고 그냥 뭐 말씀 듣고 그건 뭐 어디 가도 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너무 잘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예배 링크를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은 통로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가시면 어때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저 생각나죠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 찬양 누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누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시되 이 예배 링크가 또 사람을 살리는 링크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덜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덜더운동이 뭐라냐면 덜 먹고 선교하고 덜 마시고 구제하고 덜 놀고 더 봉사하고 덜 자고 더 기도하고 덜 미디어를 보고 더 성경과 성경에 관련된 경건 서적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만 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식을 못 하시면 한 7천 원짜리 먹을 거면 한 5천 원짜리 드세요. 그리고 2,000원은 선교 헌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섬기는 곳에 헌금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대청 8월 18일부터 우리 21일 동안에 개척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약 한 150여 교회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부, 청소년부가 한 명 있는 교회, 두 명 있는 교회 네 그런 교회에서도 참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4일간 무료로 섬김이들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감동되시는 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정희 교수님 네 김정희 교수님 뭐 이제 많이 같이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텐데요. 이번 우리 8월 18일부터 21일도 마지막 날 우리 피날레를 우리 김정희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좀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독하는 거를 봤는데요. 교독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좀 침묵하는 게 너무 어색한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오면서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6개월 동안 모여서 8월부터 1월까지 6개월 동안 모여서 매일 같이 모여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화요일 밤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 김영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길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럼 기도해야 될까?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내년 2월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밤마다 40일 연속으로 밤에 뜨는 별을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환 목사님이 2023년 거는 아직 계획을 안 하셨어요. 2022년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가 그리고 김영환 목사님과 이학선 목사님 이 다음 세대 선교회에서 왜 계속해서 화요일 밤을 전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6월 달까지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보니까 40일 밤별 하기 전까지 계속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화요일마다 올림픽 하는데 그것도 못 보겠고 야식이 왔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야식을 안 먹고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식 안 먹고 야식을 입에 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 화요일 밤마다 뭐라고요? 준비하라고요. 내년 2월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아서 마스크는 완전히 벗진 않겠지만 모일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40일 밤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참석하실 때마다 다시 유튜브를 보실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셨지만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뭐라지였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김영환 목사님 교회로 제가 피신 왔거든요. 사역 그만 이제 목회 그만두고 이제 편하게 이제 강의하는 거에만 집중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웬걸? 도망간 곳에 하나님이 더 큰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이건 설교가 더 많아지고 더 부담스러운 자리로 저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럴까? 그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인생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이때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부르실 텐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저의 그 야간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같이 들으면서 울면서 다녔던 그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준 것 같아서 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벌써 제가 신학교를 간 지가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21살 때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본교회에서 저에게 교육전사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은 교육전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전사 사역을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가 그때가 3년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임으로 부임하시고 근데 담임으로 오시기 전에 5년 동안 저희 교회 장로님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장로님이 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리더십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저에게 교육전사를 시킨다고 하셨을 때는 뭐냐면 신학교를 들어간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잘한 교회예요. 그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 제 주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에는 학생회라고 그랬는데 학생회 최고참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들이에요. 제가 교육전사를 딱 시작했을 때 교회가 장로님파 목사님파 둘로 나눠졌어요. 장로님파 목사님파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장로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저를 인정해 주는데 목사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학생이 임원을 맡았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따르는 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전사로 설교를 하고 나면 내려와서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형 설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는 임원인데 나는 수련회 안 가. 형 가면 난 수련회를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갖고 있는 걔들 다 제 후배들이거든요. 이 옛날에 동네에서 이 한 살 두 살 아래 후배들은요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어디 감히 두 살 형한테 여러분들 두 살이 아니라 세 살 네 살 형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그때 제가 몸무게가 53kg, 51kg 막 그럴 때였어요. 이 막 신경성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밥 먹으면 체하고 막 이런 그럴 때였습니다. 1년 동안을 버티는 것이 저한테는 지옥과 같은 사역이었거든요. 낮에는 평일날에는 야간신학교를 다니고 주일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배운 게 별로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냥 기도로 부딪히면서 나갔던 그때였는데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1년을 마치고 제가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어떻게 그만두는지를 제가 몰라서 사역을 나간 형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임은 언제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12월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말쯤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후임자를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었고 장로님은 제가 그만두면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11월 말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과 상의 없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만둔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월에 그만뒀는데 담임 목사님 쪽 사람들도 승리의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장로님 쪽 사람들은 저를 누구보다 싫어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기 전까지 앞으로 8개월 정도가 남았었어요.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갔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사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곳에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21살이에요. 이제 막 22살이 되던 나이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만 기도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럴 때였어요. 그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졌던 첫 번째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두려웠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학교는 휴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 나는 뭐를 하지? 이러한 두려움에 지금 같으면 안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이겨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예 신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을 포기한다는 건 내 인생 아버지하고 용감하게 싸워갖고 쟁취한 신학교였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판다고 얘기하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기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만두면 제가 아버지한테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절망감이 저한테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때 한 분이 한 형님이 소개시켜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산, 그러니까 지금 북한산이죠. 옛날 삼각산이라고 그랬는데 삼각산에 있는 미랄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겠냐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도 영적 할아버지 같은 그 장로님도 한번 가서 기도하면 어떻겠니 말씀하셔서 제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삼각산 미랄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가지고 갔냐면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는 형님한테 침낭을 하나 빌렸는데 여름 침낭이에요. 1월달 한겨울이었는데 그 침낭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울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간신학교 보내시더니 사역하라고 하셔서 사역했더니 저한테 돌아온 결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질 거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울었어요. 서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것에 서러워서 울었어요. 근데 설교 중에 그 원장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셨는데 설교 중에 저에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와서 상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담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큰 결심이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앉자마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래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 2시에 나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한마디도 못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삼각산 미랄기도원 바로 위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새벽 2시 40일 동안 한번 부딪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저 혼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실 거야. 그 마음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일쯤 지났는데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슨 비전 가지고 나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복학했습니다. 휴학하지 않고 신학교를 다녔고 새벽마다 서울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서 임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행정을 맡고 교육전사가 아닌데 설교를 하게 됐고 그곳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군대 갈 때 하나님이 저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제가 군대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버렸을 때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절망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 21살 때 경험했던 21살, 22살 때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만남은 저를 군대에 가서 저를 인도에 이끌어 주었고 사역할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를 이끌어 줍니다. 왜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6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를 한번 보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말씀도 무너졌고 사사기 맨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엘리조차도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힘이었던 언약궤조차도 홉니와 비나스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에겐 언약궤가 있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6장 마지막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갔던 언약궤가 스스로 어디로 들어와요?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기리안 여아림의 기리안 여아림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누군가의 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데 그것을 찾지 않아요. 20년이 지나도록.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뭐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의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절망과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수 있을까요? 키는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답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왜 왔습니까? 사무엘 때문에 오는 건데 문제는 왜요? 블레셋이 두렵거든요. 블레셋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문명적으로 앞서 있었고 군사력으로 완벽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 적이 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의정부에도 작년에 확진자가 그렇게 막 대구 쪽에만 있고 이쪽에 퍼지지 않았을 때 유명한 그 쭈꾸미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쭈꾸미집에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2, 3일 지나고 방역 다 하고 오픈을 했는데 한 달여 이상은 그곳에 사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가 다 혐오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욕했어요? 신천지가 나빠서 욕한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욕했는데, 교회가 근원지가 되니까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형교회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돈과 건물밖에 없어요.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돈과 건물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습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절망해요. 젊은 목사님들이 그루밍하고 그 성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절망한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절망한다고요. 세상은 어때요? 늘 두려워요. 신천지가 두렵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죠. 그렇죠? 얘기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 못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나가면 조롱당할 것 같은 거예요. 나가면 피난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나가지 못하죠? 왜 두렵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운 거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는 교회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다 진단해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절반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반으로 줄을 거라고. 교회가 이 모양인데 교회는 줄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단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스바에 모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을 때는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없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두렵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죠. 헬라어로 푸스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셔야 돼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 내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김영호 목사님하고 얘기 가운데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 속에는 고난이 상식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고난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등록금이 없었을 때, 아세아남신학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2월부터 4월 달까지 등록금을 내는 그 시기까지 제가 해야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엑시 가면 다락방이라고 있거든요. 다락방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내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왜요? 미스바로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막 기도하는데 은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폭력의 그 위험을 당한 거죠. 그리고 추행을 하려고 덤비는데 퍼뜩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덜컥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건장한 청년이 자기를 덮치려고 할 때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미친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이 블레셋을 한국 교회가 이 힘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거 저는 차별금지법 논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성애 논쟁도 많고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길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도 떨어졌지만 설득할 수 있는 힘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맞서서 설득할 수 있는 학자군이 없거든요. 목회자의 도덕적 그 기반이 없거든요. 성도들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타겟은 뭡니까? 니들이 만든 가정은 행복하냐고 물어요. 크리스찬들 너희들이 만든 가정이 행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린 그런 가정 싫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들 명석한 두뇌와 논리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블레셋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는 기반이 무너졌어요. 어떤 기반이 무너졌어요? 학교가 무너졌고 신학교가 무너졌고 교회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다고요.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의 시대와 거의 판박이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모여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 맞잖아요. 블레셋과 맞서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도 있어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가라고요? 돈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1919년 3.1운동이 마무리된 게 19년 말경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920년이 딱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면 첫 번째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3.1운동이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게 이 운동을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독립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1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냐면 의식에 깨어 있었던 한국교회가 1919년까지 학교를 통해서 키워놨던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독립운동하겠다고 상해로 넘어가고 만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그 청년 세대들은 한국기독교, 한국교회가 사회에 점점 무관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어온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디로 달려가기 시작했냐면 농촌과 노동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젊은 세대의 기반을 공산주의자들이 점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쌀파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산미증식계획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부 만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만주로 떠난 인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아주 힘들게 했냐면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로 떠나보는데 그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농촌에 청빙을 받아갔는데 성도수가 줄으니까 헌금이 줄잖아요.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모셔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례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힘든데 그때 목회자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가 하는 이야기가 사택 앞에 요만한 텃밭을 제가 드릴 겁니다. 거기에 농사지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목회자들이 농촌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세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부흥회를 집중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 학교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5천명 만명의 집회를 합니다. 전두선 주일학교의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YMCA는 농촌으로 청년들을 나가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농촌을 깨우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농촌 개몽 운동을 하는데 어디가 본거지냐면 사립학교가 본거지입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농촌을 깨우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1930년대가 시작될 때 급격히 줄어들었던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920년대, 30년대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술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법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해방이 된 뒤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절망과 어둠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사회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이 뭐밖에 없게 돼요? 돈밖에 없게 돼요. 건물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습하는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백성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선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곧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잡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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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릎으로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때를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만이 하나님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을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게 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개인 지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안에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록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려고 하며 거룩한 척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SNS 중독과 성 중독과 약물 중독과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그 영역들과 그 하나님 속임들을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흔들리게 하며 중독 가운데 빠지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사단의 영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묶임과 멸건을 돌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과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연약한 자와 하나님 믿음의 약한 자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도 바로 나로부터 우리 자신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곳 가운데에서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같이 하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함과 순결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님들 비롯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저로부터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의 후원자, 함께하는 동역자, 재정의 후원자들이 함께 동역할 때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더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창의적으로 하나님 주님이시는 담대함으로 이 사역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 다시 세워지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 하나님 하나님 사역자들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욕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재정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힘있게 하시고 눈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두 손을 좀 뻗으시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힘있게 선포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특별히 일곱 가지 영역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방송, 가정, 종교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지도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약법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막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평양대분운동에 있었던 회개의 바람이 불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붙잡아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매스컴, 가정, 종교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악법을 마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이요, 이 찬양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배우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신을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재 술초로 내 영 거룩해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시 하나님 거하시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죄가 된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 들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멸하는 그 불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오장육부와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더러운 것들, 정결치 아니한 모든 것들, 주여 생각과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것들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숨결이여.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정욕들, 욕심, 탐욕, 이 생의 자랑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더러운 것들 있다면, 악의 영들이 있다면, 분열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소멸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과 울과 상처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자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고 주님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역사하고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의 모든 것을 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 줄을 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 투병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모든 자들 아픈 다음 세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제가 금식하며 작정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이 교회 위에 동서문 교회와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 줄을 끌어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